Ai, obrigada.됐다. 우와. 아이고 신난다. 아이고 신난다. 손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 봐라. 야. 아, 됐어요. 됐어. 아. 먹어 먹어. 그래. 우와. 먹어. 그렇지. 야, 김준호도 오늘 나한테 한턱 써야 되겠다. 네.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그래. 그래도 돼. 가다가. 고마워. 듣고 봐. 너한테 오면 해라. 저 회장님한테. 사장님도 올해 지었으면 좋겠어요. 두꺼비를 가서. 예. 그죠? 두꺼비요? 예. 벌써 봤죠? 봤어요? 예. 건강하시겠어요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. 아니, 두꺼비는요, 잘 안 보이거든요. 예. 나 빨리 먹어. 아니, 지금 하나 먹고 두 번째 먹는 거고, 쑥 밀고 쑥 들어가고 그래요. 저 가드가 보여요. 저러면서 예. 들어가요. 쑥 밀고 들어가더라고요. 맞죠? 아이고, 정말. 이 싹당 막 저거 아이구야 이제 배부르단 얘기야 응? 기분 좋단 얘기야 지금 씩 야 진짜 좋은 거다 좀 저 턱 벌렁벌렁 하는 거 보이냐 다 응? 기분 좋아갖고 혀 쏙 들어갔는데 지금 저 배부른 거 어머 왜 하다 기분 좋다 이거야 배부르니까 야 이 새끼야 아줌마들 또 올해 저 재수 좋고 건강하시겠어요 이거 봐서 아이고 뭐 진짜 왜냐면 두꺼비는 안 보이잖아요. 비가 오면 나와요. 해마다 두꺼비 안 보이죠. 그 연출해줘 못 가게. 아 연출해줘 못 가게. 이렇게 두꺼비예요? 네. 가 얼른 그렇지 가야지 빨리 가 그렇지 가 얼른 그렇지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두꺼비가 개울가 제 방을 올라가려고 하지만 두꺼비가 넘어가기엔 너무 높아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. 어른 주먹의 두 배나 되는 커다란 두꺼비가 뱀을 먹었는지 늘어진 배를 하고 숲으로 들어갑니다.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. 빛이 반사돼가지고